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시달리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 농작물은 죽어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기도를 하며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더욱더 맑아만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마을에 들어와서 이 마을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시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농담이나 허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비는 오지 않고 물 웅덩이와 강물은 말라가고 사람들은 더욱더 절박해져 갑니다. 그저 사람들은 서서히 엘리야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실체가 되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찾아오게 된 책임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불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왕 앞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예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뜻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또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때입니다. 바울 신앙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교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그의 왕비 이세벨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 앞에 나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자연 가운데 있고 또 이를 통해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깊은 신뢰관계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한 후에 길이 시내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 지시가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내가에 도착한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로 살아남습니다. 이는 단순히 살아남기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의 지시를 따랐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공급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리적인 공급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더욱 불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의 지시를 의지할 때만 진정한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공급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공급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그를 믿고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담대함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며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비를 주는 것도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를 담대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글자 이상의 즉 생명의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에게 주어질 축복과 은혜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담대함은 그의 믿음에서 나왔고 또 그의 믿음은 실천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담대함의 근거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신실성, 능력, 그리고 말씀에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담대함을 어떻게 실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여 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지시를 따라 행동했을 때 실제적인 보호와 공급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그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이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다가오며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담대함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실제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또 누리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